붕도 한번 써보자. 이제 붕으로 마무리 지어보려고요. 기억은 변하는 거품이지. 와. 어? 와, 아무것도 없대.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레임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붕괴 스타레이라는 게임이에요. 출시 6개월 만에 8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2023년 베스트 게임 부문까지 수상한 게임이죠. 그리고 무료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되어서 집에서 PC나 플스5로도 플레이를 하다가 밖에서 모바일로도 플레이해도 데이터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바로 갓게임입니다. 또 턴제 RPG 게임으로 되게 쉬운 난이도와 또 전략의 재미를 더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까지 있기 때문에 또 30명 이상의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도 전략적 이런 색다른 재미까지 있는,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까지. 그래서 이 캐릭터들마다 또 다양한 스킬과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또 상황에 맞게 파티 구성과 여러분들의 취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써서 전략이 필요한 섬세한 게임입니다. 이번에 붕괴 스타레일이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야릴루와 선주 나부에 이어 세 번째로 가게 될 지역과 그리고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2.0 버전 한밤중 꿈에 들면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 붕괴 스타레일. 이게 또 이 붕괴가 이렇게 우주열차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주열차를 타고 어디를 갈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감성이 미쳤어요. 우주에서 이 열차 타가지고 다른 행성들을 다니면서, 이래서 이제 스타레일. 한밤중 꿈에 들면 이라는 이번에 컨셉이에요. 네, 이번 스토리 3은 어? 어? 아니 이분이 카시노와. 어. 뭐야? 아니 쓰레기통 나오는데? 어? 아니 이분이 붕괴 스타레일 회사 BOCO의 류웨이 분이시거든요? 중국어 중 형님이란 뜻인 따거라 합쳐서 따웨이거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회사 CEO 분이십니다. 근데 CEO 분이 직접 연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개척자랑 남척자랑 네, 저는 여척자를 쓰긴 했는데 여긴 남척자가 나오긴 했네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좀 신캐들 위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영상미도 좋다. 아까 이번 스토리의 좀 컨셉 같아요. 좀 고래랑 꿈이랑 마치 무중력처럼 막 떠있고 이런 것들이. 와, 쓰레기통이랑 싸운다. 쟤도 나오는 애인가 보다 이번에. 아, 근데 저 시계가 굉장히 뭔가 느낌 있는데요, 저 친구가? 아니 근데 CEO 분이 말을 되게 잘하셔. 뭔가 이 행동이라던가 리액션이 이게 저게 이제 말을 이끌어내는 리액션도 너무 좋고 진짜. 아, 이게 감옥에서 호텔로 변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진짜 감옥 같죠 지금. 와, 야, 꿈은 이렇게 변하나 보다. 지금 약간 꿈의 세계처럼 디테일 신경 많이 썼네. 야, 블랙스완이 옛날부터 캐릭터는 조금씩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첫 공개하는 거야. 얘가 드디어 나오네요, 블랙스완이. 이렇게 맨날 그 카드하고 이렇게 신비한 분위기만 냈다가 언제 쓸 수 있나 싶었는데. 누나! 누나! 누나 나 죽어! 아, 이렇게 약간 신비한 분위기로 해서 전투를 타로 카드로 하나 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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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레벨이 높아지고 아 지속 피해 효과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은 약간 바람의 속성에 좀 공허 캐릭터로 지속 피해를 좀 주는 애인 것 같죠. 아 전 얘가 좋아. 오 스파크를 필살기 전투 스킬 포인트로 회복시킨다고요? 원래 전투 스킬이 5인데 5개가 한계인데 7개까지 올라가는데요? 최대치 증가가? 이게 있어야지 더 좋은 스킬들을 쓸 수 있는 건데 역시! 역시 내 여자친구 벨보이 미샤 오 귀엽죠? 얘 사성이다 근데 미샤는 남캐라고요? 아 저기 대걸레로 아 잠시만 남자예요? 아니 그렇죠.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양자 속성이랑 바람 속성 괜찮은 캐릭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작한지 별로 안 돼가지고 초보자 가챠로 뽑은 갭파드랑 이번에 무료로 뿌린 또 닥터 레이시오 아스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스타 빼고 스파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누워있는 거구나. 중력 같은데 그치? 헤라코니에 어 와 이런 연출도 해주네요. 이게 지금 게임 속에서 이런 어 꿈의 연출처럼 세트장을 이거 기묘한 필드도 두 개 준비되어 있대요. 꿈 건축 경계와 어린아이의 꿈. 아 건축하고 있는 도중인 거죠? 아니 왜냐면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는 맛도 있겠다. 퍼즐을 맞추면? 와 아니 상자도 생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구역도 직접 맞출 수 있고 아 이런 게 퍼즐이지. 붕괴 스타일의 많은 유저들이 벌써 스토리 갑작이다 이번 업데이트 미쳤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갓스토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들도 새로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체험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볼까요? 아 이거 스토리 지금 진행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생겼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누가 지금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무료 10연차를 이렇게 수령을 하면은 또 이렇게 별에게도 전용 티켓 10장을 준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개척 임무도 있고 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운명의 지도책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건데 제가 해왔던 막 이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리하기가 쉬워. 이제 스토리 다시 돌아보기가 너무 쉬워. 페다코이도 제가 진행할수록 이게 하나씩 열리겠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축제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축대별에서 친구를 초대해보세요. 함께 이 성대한 연애에 참여해 페다코니의 놀이공원에서 꿈을 줘주세요. 송옥을 줍니다. 이 송옥이 뭐냐? 이 송옥을 가져오고서 또 가차를 네, 돌리는 티켓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친구가 없다. 저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친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친구까지 초대를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별의 선물이라고 또 출석 체크까지 있습니다. 또 가챠권을 줘요. 이거 이렇게 하루하루 받아서 이걸 다 받으면은 무료로 10연차를 가챠를 공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좀 회자가 많죠? 이렇게 시즌 패스도 지금 초기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퀘스트를 좀 거의 다 깨놨는데 지금 이제 시즌 패스들도 프리미엄 구매하면 이렇게도 여기 밑에 것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시즌 패스도 이렇게 초기화가 됐습니다. 진짜 패스 좋거든요?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차가 곧 워프를 시작합니다! 꽉 잡고 귀여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로봄이 나 같아. 갑니다. 우주 점핑. 이게 또 이 우주 기차의 이 우주 열차의 맛이거든요. 와 연출 봐. 근데 벌써 호텔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 거기잖아 방. 수면할 수 있는 곳.
날 따라와. 너 누구세요? 이것은 현실과 기억의 영역의 경계인 꿈세계야. 어, 여기 꿈세계래. 아니 나도 꿈세계 가고 싶은데? 누나 만나고 싶은데. 남게 되겠지. 그러니 날 따라와. 내가 집에 바래다 줄게. 와 누나 친절한 거 봐라. 고백 박을까 얘들아?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냐? 집까지 데려다 준다 이거? 이거 썸 아니야? 와, 신경 좀 많이 썼다 진짜. 걸어가라는 건가? 어?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게 된다고? 와 이게 된다고 진짜? 안 될 것도 없잖아. 꿈이니까 꿈 다 되지. 오오오오오 여기 신기해. 와 존나 귀여워. 결혼해야 돼 진짜. 오. 와 이 꿈 연출 좋다. 도착했어. 레버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 남기시길. 미샤다. 고마워. 어서 가. 남자라는 거에 충격 먹었었습니다. 진짜로. 이 우연한 헤어지기 전에 뭐 좀 물어볼게. 누나, 우리 사이 헤어지면 어딨겠어요? 혹시 우리 어? 어디서 만난 적 있어? 아니 봐봐 얘들아, 이거 진짜 작업 멘트라니까. 날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니까. 이거 맞지? 어 어쩌겠냐? 아, 나도 여잔데. 나 여측잔데. 널 보니까 옛 친구가 떠올라. 희미한 기억 속 그녀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어. 빨간색으로 강조해주네. 좀 중요한 내용인가봐. 나중에 이해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 의미를 자세히 곱씹어야 해. 와 검 존나 멋있어. 나도 저런 검. 이런 야구 봤다 말고. 그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겠지. 뭐야 울어. 어?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와 잡게 될 거야. 영화 보는 것 같네. 여러분들 드디어 우주전용에서 가장 화려한 유원지 페나콘이 진짜 특별히 체험시켜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붕괴 스타레일에서만 볼 수 있는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휴양지자. 네,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저는 근데 연축자를 지금 일단 뺐어요. 왜냐면 제가 이 다랑 음어를 한번 돌렸는데 뽑아가지고 근데 또 장비까지 한번 어? 한 방에 뽑혔네? 그래서 이게 같은 파멸 캐릭터여서 여축자를 빼고. 와 저거 봐 엘리베이터인가 봐 저게. 아, 새들 날아다니고 꿈새들 날아다니고. 와 뭔가 신기하다.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수중 침대. 호흡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애니 보는 것 같아. 상상하며 꿈의 땅을 상상하세요. 오, 그래. 오. 와 퀄리티. 저 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낙하산 이렇게 여축자는 죽게 되었고 새로운 주인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판이나 따라오면서 강구해. 귀여워. 존나 귀엽다. 한번 이거 봐야지. 야야야야. 이건 뭔가 따라. 얘도 왔어. 막 노래도 해준다. 아이 그만 따라와. 아까 봤잖아. 그만 홍보. 온다 강구판 온다. 저쪽으로 도망친다. 잡아라. 누구? 뭐야? 무슨 일이야? 이 미리국자 어딜 도망치려고? 몰래 들어왔나? 이거 너무 이뻐. 얘는 미리국자 아닙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 알아요. 제가 없는 친구입니다. 부탁인데 좀 도와줘. 얘들 녀석에게 궁금이 있다. 마침 잘 됐군. 싹 다 잡아들이자고. 네?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자식들 맞짱 뛰려고. 야 나 오성이야.
1단 강화, 2단 강화, 3단 강화. 어떤데? 정말 예의를 모르네. 예의 모르. 너는 평타 쳐서 너희는 모아주고 너도 모아주고 모든 애들은 별거 아니야. 우리 단양 음월의 강화를 위해서. 하늘이 너의 야, 진짜 세다. 무서워하지 마. 궁도 박아. 용을 깨웠어. 청룡의 정화. 와. 저 청룡 못 참거든요. 그리고 솔글레드까지 페나코니의 먹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참나무를 캐기는 좀 맛없을 것 같은데. 골라봐. 진짜? 진짜 마음 골랐대? 고마워, 네가 최고야. 고맙긴. 와, 반대 예산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음식 고르기. 아, 여기서 고르고 들어가는 건가요? 다 사야 되나? 진짜 약간 눈치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약간 얘가 그래도 마음껏 골라라는 게 보통 메뉴판에 있는 걸 전체를 고르라는 건 아니잖아. 돈 다 줬으니까. 진짜 마음껏 골랐어. 이 정도로 고르라는 건 아니었는데. 정말 많이 샀네. 내가 계산할게요. 돼지 새끼. 이러서. 여러분 여기서 눈앞에 펼쳐졌어. 와, 여기서 일단 블랙스완을 한번 뽑아보죠. 신맵도 왔으니까. 블랙스완 신규 5성이거든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개 있거든요. 50개면 뽑을만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푸린입니다. 가채까지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나한테 와줘! 오! 10개는 기대도 안 했어. 하지만 이번 20번째? 이건 다르다. 들어가자! 플렉스한 누나! 누나의 마음슛으로! 슛! 다시. 아직 남아있어요. 슛! 오! 오! 5성 떴다! 5성 떴다! 자, 거기에 뭐 개념이는 뭐 원래 있는 거. 야! 영. 아니 너가 왜 잠깐만 조금만 통장 각인데 이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81개 준비했다. 이크죠. 노. 지금이다. 이 타이밍. Nope. 이제 천장 아닌가? 아니야. 오! 블랙스 누나 떴다! 아, 누나 드디어 왔구나. 아, 여기 있다. 추천 좀 합격. 그러면 일단 체험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누나. 누나를 체험하면 보상도 줍니다. 성욱도 주고 하기 때문에. 와. 누나. 와. 이러면서 이게. 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점으로 바람 속성. 아, 이러면서 이제 통찰 침묵의 새벽. 단일적에게 소량의 바람 속성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목표에게 아르카나를 부여한대요.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에 빠진 목표를 공격한 후 각각 일정 확률로 아르카나를 추가로 부여하는 게 있고 전투 스킬이 있는데 단일적 인접한 목표에게 소량의 바람 속성 피해를 가하고 높은 확률로
목표에게 아르카나를 또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스택을 쌓고 있는 거죠, 이 아르카나가. 근데 모든 적에게 발로를 부여하여 목표의 턴 동안 받는 피해를 증가시키면 아르카나를 풍화 열상 연속 감정 상태로 간주하고 또 아르카나가 다음 턴 시작 시 피해를 가한 후 스택이 초기화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 전투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아르카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추가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네. 와, 지속 데미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방어력도 감소가 되니까 또. 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너무 좋다, 근데. 재미 좀 볼까? 와, 이게 턴제 게임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좋아요, 이게. 궁도 한번 써보자. 이제 궁으로 마무리 지어보려고요. 기억은 늘 변하는 거품이지. 와. 와, 아무것도 없대. 퀄리티도 진짜 좋고 틱딜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미샤의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캐니까. 예, 아군이 전투 스킬 포인트를 소모할 시 필살기의 공격 단수가 증가하고 에너지를 회복시키고요. 필살기로 적을 빙결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얼음 속설 파멸 캐릭터입니다. 네. 일반 공격. 지나갈게요. 전투 스킬. 룸 서비스입니다. 필살기. 지각하겠어. 하면서 특성은 예, 모든 아군이 전투 스킬 포인트 1포인트 소모할 때마다 미샤의 다음 필살기 공격 단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어? 제압의 기운. 회개하라. 어, 얘가 이제 이걸 쓸 때마다 한번 바로 갈게요. 아, 어. 적집 데이터 슈퍼행 마크라이서머 이제 즐거운 반격. 와, 근데 이 확실히 미샤 궁극기. 여기 미샤 궁극기 갑니다. 지각하겠어. 지각하겠어. 으아! 아군이 우세하네요. 이걸 써주면은 와! 포기해. 한 마리 더. 그리고 미샤가 잠시만요. 하나 더 보여줄게 있었는데 이게 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멈춰요. 그래서 공격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시간 멈추는 거가. 그래서 싸움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유용해요 이게. 어, 이런 식으로. 안 돼. 시간 멈출 거야. 안 놀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 친구가 스파클인데 지금 미샤랑 이제 누나는 나왔잖아요. 근데 이 스파클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스파클이 진짜 좋아요. 최초의 양자 속성 화학캠거든요. 이게 한 3주 정도 있다가 나오는 누나인데 3주 후에 이 스파클 나오는 거 엄청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 친구라. 아! 알보고 싶었어. 어, 나 피하려고도 하네. 내가 가서 에이딩 코인을 받아올게.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도박 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슬롯머신 들어가자. 아, 이렇게 1등 상, 2등 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태껏 나온 맵 중에 진짜 원탑이야. 이게 3등 3. 그래, 상 주는구나. 무조건 3등 주는 것 같은데. 오오! 아, 1등 상인 줄 알았잖아. 과연 아 반디! 반디! 어디였어 반디! 코인 줘! 재밌게 놀았어? 꿈의 땅 페나콘이 황금의 숲. 정말 멋진 땅이야 여기는. 정말 멋지지 않아? 정말 멋진 코인이야. 어쨌든 여러분들 원래 오늘 광고가 1시간이었는데 지금 2시간을 했어요. 어, 확실히 와, 솔그레드 계속 터지고. 아, 이게 진짜 이 페다코니가 예,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게 합니다. 예, 진짜 컨셉과 스토리 그 다음에 막 진짜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고 어, 아직까지 다 하지 못했는데 이 뒤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페나코니의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쉽다. 스토리 마지막이 진국인데. 천치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할 정도로 스토리 마지막에 진국인데가 나올 정도의 이 스토리들은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페나코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체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확실히 이번 업데이트 진짜 캐릭터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져요. 지금 시작하면 출석 체크 이벤트로 총 무료 20연차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문하시려면 지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붕괴 스타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감부.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치지 팔로우 한 번씩 아프리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유바.